안녕하세요. 칼리스타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오늘은 청경채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요리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로 치면 콩나물 무침이나 시금치 무침처럼 아주 간단한 그런 메뉴예요. 사실 저는 청경채를 워낙 좋아해서 예전에 캐나다 살 때도 요리마다 가끔씩 넣어 먹기도 했는데요. 거기서는 복초이라고 주로 부릅니다. 얼마 전에 티모안에 가서 청경채 요리를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그 소스가 정말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서 좀 따라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요. 그 맛을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아주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.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게요. 오늘은 청경채 요리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. 단맛이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매실청은 생략하시고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직접 만드셔서 맛있는 반찬으로 드셔보세요.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